안녕하세요. Hey, this is Young K. Young K입니다. Yay. 지금 막 나왔는데 제가 내릴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근데 딱 차에 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It hasn't been raining until I got in the car, and it just started to rain. 입장곡 틀어준 거냐고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It's the 입장곡. 다리로 잘못 눌렀어. 다행이군요. 입장곡. Do I like rain? Yeah. As long as I don't have to carry an umbrella. 비는 좋아요. 비는 좋은데 우산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 그러하다. 그리고 저녁은 무슨 지금 늦잠을 자가지고 밥은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Have I eaten dinner? No, not even. Because I slept late. Haven't eaten anything yet. 뭘 먹을까요? Recommendation, please. Recommendation food for dinner? No, I'm asking you guys.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녁 메뉴 추천 부탁드릴게요. 뭘 먹을지. 사실 이제 메뉴 추천을 받아도 그 근처에 맛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받아볼게요. 오, is the 감자탕, is the 파전, is the 월남쌈, is the 삼겹살, is the 샤브샤브, is the 찜닭, is the 갈비찜. 아, 갈비찜 맛있겠다. 지금은 갈비찜이 지금 1등인 것 같아요. 어제 라면 해장 잘했나요라고. 그러니까 해장은 아니고 왜냐면 해장할 거면 그 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먹어야지. 내가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제 이제 세븐일레븐 대파라면 and 짜짜로니 and 뭐지 그거 그 마라탕면 and 삼양라면 두 개까지 먹었어요. Yeah.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제는. 근데 어제 먹은 것들 중에서는 거의 뭐 코스 요리였죠. 어제 먹은 것 중에서는 일단 어제는 세븐일레븐 대파라면이 제일 맛있긴 했다. 예. 네. 잘하셨어요. 에스터 고마워요. 디저트는 잘 안 먹냐고요? 잘 안 먹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전문가까진 아닌 게 진짜 라면 전문가 라면에 진짜 진심인 분들은 모든 메뉴 다 나올 때마다 다 챙겨 먹고 예. 근데 그냥 저는 먹고 싶을 때 먹는 거라 가지고 전문가까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치킨 나왔고 뭐 그런데 갈비찜 있으면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따가 먹을 수 있으면 시간이 되나요? 몰라요. 자, 크룽지? 크림 누룽지인가요? 맛있을 것 같네요. 퇴근길 사람 많다고요. 그쵸. 사람이 다들 이제 집에 갈 시간이고, 이동할 시간이고, 거기에다 비까지 오니까. 차가 제가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죠? 크림 누룽지가 아니라 크로플 누룽지예요. 크로플 누룽지 몰라요. 크루아상 누룽지라고 또 누가 하는데요. 뭐가 맞는 건가요? 크림 누룽지 맞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모르겠어.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얼마나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예. 그쵸. 크로와상을 와플기에 구운 게 크로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몰랐죠. 크림 누룽지 절대 아니고 이제 크로와상을 누른 게 크로플이고 크로플 누룽지가 응? 그러면 크로플이랑 누룽지랑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도 게임하고 나왔냐고요? 게임하고 나온 게 아니라 자다 나왔어요. 방송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방송합니다. 방송하는 사람이죠. 맞죠. 예. Is it raining there? Yes, it is. 야, 오케이 오케이. 크로와상을 와플기에 구운 게 크로플이고 그걸 누룽지처럼 만든 게 크룽지다. 오케이 오케이. 안 먹어봤어요. 트라이 크룽지. 전 크로와상 뭐 크로플이랑 누룽지랑 같이 먹는 게 아니구나.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크로플 안 먹어봤냐고요? 먹어본 적 있던 걸로 기억해요. 확실히 얼마나 제가 디저트에 그 관심이 없는 줄 알겠죠. 그 롱지? 모르겠다. 시작한 지 몇 분 됐냐고요? 몇 분 안 됐어요, 지금. 몇 분 안 됐으니까 놓친 거 많이 없습니다. 오늘 놓쳐도 될 만한 이야기들일 거예요. 입술 건조해 보여가지고 틴트나 립밤 발라달라고요? 둘 다 바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답니다. 나 최근에 맛있는 빵집 겸 카페를 발견해서 기분이 좋음.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맛집 발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정은이의 모든 순간. 그게 나. 아, 저렇게 생겼구나. 감사합니다. 진짜 누룽지처럼 생겼네요. 약간 바삭하게 먹는 거겠군요. 어떻게 생겼는지 방금 봤어요.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너의 모든 순간. someone was like, can you sing a little bit of With You? 제가 이제 또 웹툰 OST를 부르게 되었죠. Oh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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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in my life whenever. Oh my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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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in my life. Make a difference in my mind. Baby, we'll be together. 이제 함께 할게. You know I'll be with you, 약속해. What song do I like? I like this song. With You. 지금 김말이 떡볶이 튀김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순대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배고프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밥 먹자. 밥 잘 먹고 삽시다, 여러분. 잘 먹고 삽시다. 비 오는 날 들을 노래. 데이식스의 밥 먹자. 그리고 뭐가 있어. Can you sing Call You Mine by Jeff Burnett? 와우, 되게 오랜만이네요. Can I call you my everything? Call you my baby? You're the only one who runs my world. Yeah. Take mine. 해변의 달링 불러줘요.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해변의 darling,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여. If you let me, baby, if you let me, 너의 한여름에 조각이 되고파. 가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름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쵸? 한평생 let it be summer. 눈물마저 얼어버릴 날이 와도
잊지 않게 녹여버릴 수 있게 계속 간직할게 오늘의 얼음을. 뭐야, 어떻게 가사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기억하지? 잡았는데 벌레 있어가지고. Baby, it's okay. 당연한 거야, 너란 사람. 따라따라따라따라따 Baby, it's okay. 앞에 프롬프터 있냐고요? 자, 앞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앞에 프롬프터 없어요. How can I stop the rain? Somebody close the gate. Yeah. 사와디카. 불 불러달라는 건가요? 사와디카. 사와디캅 마사와햄 관숙뚜이가 나캅 사와디캅 사와디캅 에브리데이 고쿤캅. 지금 제가 맞냐고 저 누구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저도 가사 외울 줄 알아요 라고 말씀드리기엔 저도 지금 놀랍습니다. 에... I'm breaking down 지라바테이르 少しずつ 消えてゆく In the dark いつか 무슨 일이지? 진짜. Baby you, baby you. 오, she's a Pandora. Your love's a box of Pandora. 거. So babe, please be my final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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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또 있었고. 단언할 수 있어, our love is the greatest. 기에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너만을 사랑할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That is why I can proudly say our love is the greatest. Oh, oh, I love our love. Oh, oh, I need your love. 다행히 사랑이 숨 쉬듯이 또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지금 영케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는 중인가요? 정답이긴 해요. 저 지금 예, 저 어디까지 한번 기억하나 보고 있어요. 와, 저 곡 진짜 오랜만인데. 네가 없는 난 eyeless. 오랜만이네요. 폴킴의 비.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N 맑음이라던데 내 마음도
헷갈리나 봐. Strumming down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radio에선 또 뻔한 love song 잊고 있다. 아픈 기억들 또 날 슬프게 해. 누군가 필요해. 뭐였지? Can I sing Cruel by Jeff Burnett? I do not remember that song that well. 둘도 아니나.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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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you. I love you.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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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you.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거칠어지는 숨소리 달아오르는 분위기 은은한 매주로 I couldn't pass it so far. 됐고 보자. 포장 뭐였지? 기억났다. 나의 약하고 멋지지 않은 모습에 너의 기대가 무너질까. 포장해왔지만 시간이 흘러 느껴져 버리고 거치함으로 결국에 날 봐버렸어. 뭐지? 이제는 다양한 또 이제 신청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카피를 안 한 곡들이 많아요. 네. 자, 카피 해야 되는데 카피 열심히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데이식스 곡도 말고 지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지금 멀티를 못해가지고 지금 심지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조차 지금 까먹었거든요. 힐러 행복한가요? 책 괜찮은 건가요? 책 건강하신가요? 책 행복하신가요? 책 했나요? 책 많이 웃을 건가요? 책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건가요? 책. 예.
잠 덜 깬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저, 저 지금 심지어 영통 팬사인회까지 하고 왔어요. 저 잠 잘 깼어요. 네. 그리고 누가 뭐라 앞에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니다 쉬세요 아니다 지금 너무 바쁘잖아요 아니다 뭐 지금 잘 들어가라 저 지금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있게 부를 수 있죠. 오늘 내 생일이암 이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you Happy birthday to you boo-boo-boo.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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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를 불러달라고요. 갑자기요. 영케이는 생일 축하송에도 애드립을 넣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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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graduated. I want you to congratulate me too.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Ram. 마법의 성을 지나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도 소중해. 함께 이 다면 모창 가수의 길 보냐고요? 아, 정말 그 쇼츠를 지배하시더라고요. 함께 이 다면 디즈니 노래 하나만.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wide-eyed wanderer. We've got this far.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A whole new world, a new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They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Oh. 혹시 아기 상어 아시나요? 지금 제 조카랑 같이 보는데 자기는 아기 상어 불러달라고 한대요. 맨날 옆에서 봐가지고 기타 삼촌이라 부른다고, 노래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 중이라고. 아기 상어 가사를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 need the lyrics of 아기상어. 이게 글자 제한이 있나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메시지는 길었으니까. 아, 오케이. 요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아기 상어 뚜뚜루뚜루 귀여운 뚜뚜루뚜루 바닷속 뚜뚜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뚜루뚜루 어여쁜 뚜뚜루뚜루 바닷속 뚜뚜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뚜루뚜루 힘이 센 뚜뚜루뚜루 바닷속 뚜뚜루뚜루 아빠 상어. 아기 상어 뚜뚜루뚜루 귀여운 뚜뚜루뚜루 바닷속 뚜뚜루뚜뚜 아기 상어. 아, 할머니 상어 뚜뚜루뚜루 친절한 뚜뚜루뚜루 바닷속 뚜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뚜루뚜루 자상한 뚜뚜루뚜루 바닷속 뚜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뚜뚜뚜뚜루뚜 예. 조카분이 듣고 저 삼촌 이상해. 내가 하는 그 노래 아니야. 노래 이상하게 불러. 에, 이러시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아기 아, 하지 말자. 어? 저희 아가가 옆에서 노래 듣고 춤추네요.
그 저 남친 이상해 라고 안 하시고 아니요 엄청 좋아하시는 중 5살 마이데이로 잘 키울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연습해야 되는데 귀찮습니까? 그러면 제가 켜드리죠. 예.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슈퍼 샤이한 사람이랍니다. 아기들이 근데 아기들이랑 이런 걸 많이 보는구나. 나 어릴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그 아기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기분들은 관심 없으실 거예요. 옆에서 틀어져 있으니까 들리는 거지. 아기들이 제 목소리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요? 고양이랑 또 시청 중이면은 근데 고양이는 자기 반응하고 싶을 때 반응하지 않나요? 제 머리를 지금 제가 손질했냐고요? 하, 그럴 리가요. 프로분들의 손길을 거쳤죠. 고양이는 마이 웨이. 룸메이트랑 같이 있어요? 룸메이트랑 같이 있어. 제 목 위로는 스타일리스트님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이제 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들이고 메이크업쌤이 따로 있고 헤어쌤이 따로 있는 거죠. 스타일리스트에서 헤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부 위로는 메이크업쌤 거, 두피 위로는 헤어쌤 거, 그리고 그 옷 입는 거는 오늘은 사복이고 평소에는 스타일리스트님들. 그렇죠. 머리 위에 창문을 한번 열어달라고. 비 와요. 비 맞습니다. 그렇답니다. 쉐어하우스에 사는데 제가 노래를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룸메이트들도 이제 이것밖에는 없다 흥얼거리고 다녀요. 이것밖에는 없다. 여기다가 김치 얼마 안 남았지. 김치 이것밖에는 없다. 잠시만, 이거 실화인가요? 제가 이제는 마이데이 분들이 원하시는 걸 모든 걸 다 들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비 맞아주세요, 레어. 앞으로는 선택적으로 들어드리는 0K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전엔 안 그런 것처럼.
한자기 감기 조심하라고요. 감기 걸려서 고생 중이시라. 겉옷 꼭 챙기고 다니시고.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면은 또 고생이니까 물 많이 드시고. 그렇답니다. 아. 댓글에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그 카메라를 내려달라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아예 안 보이는 건가요? 슬슬 갈 것 같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딱 아신데? 정답이긴 해요. 얼마 안 남긴 했어요. 헐? 서바이벌 예고 떴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이제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길을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남았어요. 오늘 많이 막히네요. 네, 좀 남았어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노래 가사 해석하는 수행평가를 봤는데 한 페달 가사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응? 뭐라고요? 학교에서 며칠 전 학교에서 노래 가사를 해석하는 수행평가를 봤는데 한패들 가사가 나왔... 아, 그러니까 한국분이 아니신 거겠죠? 근데 수행평... 아니면 한패들 가사를 뭐 다른 언어로 하는 거 궁금하네요. 그러면 모두가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골라오는 거였는지. 근데 저 지금 오늘 특히 오늘 이거 라이브 하면서 느끼는 건데 댓글에서 서로서로 친구들끼리 그냥 부르고 뭐 그만 봐라 하면 너 여기 있냐 막 서로 찾고 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누구 하이,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이 이러고 있는 게 참 재밌네요. 만남의 장소군요. 아, 가사 의미를 해석을 한다고?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걸로 분석한 거냐고요? 작가 의도? 또 그렇게 막 분석할 게 없는데 막 엄청 시적으로 쓴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아니 뭐 누가 젠장 영현아 나도 하이 해줘. 그런데 젠장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 아, 너무 웃기네. 저 그냥 이거 보고만 있어도 웃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할 거야? 나 가도 돼? 나 집에 가고 싶어. 헤헤. 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가셔도 괜찮. 집 가세요. 이거 뭐 집 가면서 보셔도 되고 뭐 몰라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엠케이 라이브 만남의 장소. 마이데이 친구야 보고 있니? 앳 누구누구누구. 아, 그 수행평가에 등장한 기념으로 한 페델 한 소절 고우라고요? 마치 저 기념으로 한 페델 한 소절 고 하는 게 그 영디를 보는 줄 알았어요. 뭐랄까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뭐냐? 아까 뭐 있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밥 못 먹고 있다고? 드셔도 됩니다! 식사하세요! 괜찮아요! 영디 지금 뭐 하냐고요? 영디 지금 뭐 하시냐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영디 뭐 하고 있는지 뭐 알아 살고 있겠죠. 내추럴 진짜 너무 좋아서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듣는데요. 눈물 흘릴 그런 곡은 아니긴 한데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울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I'll just make you believe, continue to repeat. 그런 질문 따윈. Do you love me? 대체 언제까지 묻고 있을 건지. 근데 괜찮아. I'll just make you believe until you believe. Continue to repea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예, 됐네. 피리랑 최근에 통화한 적 있냐고요? 그저께였나요? 그저께였죠. 네, 그저께. 그저께 통화했고.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건강하고 제가 한 거는 진짜 다들 기다리십시오. 저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재밌지 않을까. 필이 건강하다죠? 아유 건강해요.
이제 63일 남았어요. 건강해. 원필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케이팝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난다. 저 건강하냐고요? 전 지금 이제 건강합니다. 이제 건강하다는 게 그 제가 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챙겨 자고 먹기도 잘 먹어가지고 전 건강해요. 신기한 댓글들이 있구만. 아, 지금은 아, 뭐 정욱 사장님 또 등장하셨네요. 에, 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몰라요 사장님. 그 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왜 자꾸 사장님께서 등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쁘실 텐데 저의 방송을 보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냥 그 저 그냥 낚으려고 그냥 또 근데 뭘 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겨한데 숨길 게 없어요. 없어. 아니 뭐 뭐가 뭐요? 그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를까요? 무슨 노래 부를까요? 무슨 노래 부를까? 뭐요? 무슨 노래가 좋을까나요? 단언할 수 있어 Our love is the greatest. 뭐 아름다운 청춘 데이드리밍 좋다. I'm daydreaming when I wake up I'll be screaming all the things I could have had all the things I could have seen. I'm daydreaming when I wake up I'll be screaming all the places I could have. 밴 따르르르 따라따따 따라따따 에헤헤헤 I'm daydreaming I'm daydreaming. 지금 아무도 제 말을 제 노래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 제발 좀 들어줬으면 저한테 집중해주세요. 지금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저를 봐줘요, 절 들어줘요, 제게 관심을 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제 목소리를 들어줘요. Yeah. 아, 노래 그래도 듣는 분들이 좀 계셔서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랍니다. 하. 예, 예, 예. 우리 댓글에도 관심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서로 이렇게 보고 듣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영현아, 나는 멀티 잘해. 축하드려요. 저는 멀티를 잘하지 못해요. 이게 노래 맞냐고, 노래요. 멜로디 있으면 노래지 뭐. 그리고 리듬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노래지 뭐.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노래요. 아, 너무 웃기네 오늘도. 저도 덕분에 너무 웃겨요. 아우치 불러주세요란데 그 누구의 아우치인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매니저 형아 힘내요 그래요 그래요 껄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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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아우치는 아야야야야지요. 누구의 아우치긴. 예, 아야야야야. 너무 아파, 나나나나. 그렇구나. 그렇지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지요. 진짜 다와 가지고 우리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 가요. 잘 드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I will see you again. Goodbye.